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웰시코기 완이랑 단이랑 캠핑카 타고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캠핑카 타고 여행 다닌 지는 한 3년 조금 넘었고요. 그 사이에 기변도 한번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캠핑카는 지금 두 번째 캠핑카로 다니고 있고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캠핑카의 단점을 좀 말씀드려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뭐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잘 봤고요. 캠핑카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장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단점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약 3년간 캠핑카 여행 다니면서 그런 브이로그 형식의 여행기를 업로드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장점만, 좋은 모습만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단점도 이런 단점이 있다. 다녀보니 이랬더라. 이걸 좀 말씀드려봤던 거고요. 제가 지금도 캠핑카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건다 이유가 있죠. 장점이 단점을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캠핑카 혹은 캠핑카 여행 시에 스트레스 좀덜 받는 저만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뭐 대단한 방법은 아닌데 혹시나 또 캠핑카 구매 예정이시거나 아니면은 캠핑카로 여행 다니고 계신데 본인만의 다 스트레스 좀덜 받는 방법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캠핑카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나 뭐 여행 다니고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보통 여행 출발을 언제 하시나요? 대다수가 주말에 가잖아요, 주말에. 금토일. 아유, 이놈아. 왜? 잠깐만 있어. 아유, 얘 어떡하니. 아직 손길이 필요한 8살 완이입니다, 8살. 너 8살이면 몇 살이냐? 한 살에 7살이니까 7, 8에 56, 56세인데 손길이 필요해? 알았어. 아, 뭐 이거 좀 할게. 휴가 제외하면 보통 주말에 떠나실 텐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퇴근하고 바로 출발하기, 퇴근 후 집에 와서 뭐 저녁 먹고 좀 쉬다가 늦은 시간에 출발하기, 마지막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하는 거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세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퇴근하고 바로 출발하기는 그이세 가지 중에 목적지에 제일 빨리 도달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차막힘, 퇴근 시간 정체에 항상 걸리게 되더라고요.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저희 같이 어디 여행을 떠나려면 서울을 관통해야 되는, 저는 이제 김포 쪽에 살거든요. 서울 관통하는 데만 1시간 반씩 걸려요. 퇴근 시간에 잘못 걸리면. 특히 다니 언니가 차 막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극혐을 해요. 여행 초기에는 이렇게 퇴근하고 많이 갔었는데 몇번 이렇게 경험하니까 아, 이거 좀 아니더라고요. 차 안에서 보내는 1시간 반 너무 막 지루하고 답답하잖아요, 차 막힘이.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웬만하면 안 가게 됩니다. 두 번째,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씻거나 밥을 먹거나 하고서는 좀한 10시, 11시 이후에 출발하는 거. 저희는 지금은 이 방법을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벽에 출발하는 건데 이것도 뭐 괜찮을 수는 있는데 몸이 피곤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다는 게, 운전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잔것 같지도 않고 차 막힘은 크게 없지만 몸이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두 번째 방법,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씻든지 밥을 먹든지 하고 좀 늦은 저녁에 출발하기. 이 방법은 저희가 지금도 쓰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짐, 캠핑카 여행 갈 때, 아니면 뭐 다른 여행도 다 마찬가지예요. 짐은 전날에 쌉니다. 저희가 이제 캠핑카 여행 처음 다닐 때는 짐을 당일날도 싸기도 했거든요. 퇴근하고 와서 짐 싸고 청소 넣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젊으신 분들은 괜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력 좋으신 분들. 근데 짐 싸는 것까지는 뭐 그런다 쳐도 청소는 안 받고 목적지에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저녁에 출발하기 전에 그걸 받고 가는 거는 완전 비추입니다, 비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아, 특히 호수로 연결해서 받으면은 괜찮은데,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는 말통 20리터짜리 5통씩 넣고 다녔었거든요, 그전 캠핑카에. 아, 힘들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 물통도 들어서 붓고 막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미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가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전날에 다 챙기고 물도 전날에 받아놓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하시죠? 예, 이 방법이 좋습니다. 냉장고도 지금 캠핑카는 3웨이 방식의 냉장고라서 조금이라도 연료 아끼려고 미리 안 켜놓습니다. 출발할 때 켜고 냉장, 냉동실 품목들은 그때 넣는데 DC 냉장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켜놓는다고 하더라고요. 365일. 그 점은 좀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여행 가기 전날에 짐 다 챙겨놓고 뭐 예를 들어서 옷, 냉장고에 안 들어가는 음식들, 뭐 라면이나 뭐 햇반 이런 것들은 간식 이런 것들은 미리 넣어놓고 와니다니 용품들도 다 넣어놓고 청수도 미리 받아놓습니다. 전날 이렇게 가는 게 그나마 여행 가서 덜 피곤한, 덜 스트레스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요, 목적지 검색입니다. 목적지 검색을 해야 여행을 이제 가게 됩니다. 미리 찾아놓으시는 게 당연히 뭐 베스트고요. 미리 찾으실 때 어디를 활용하시나요? 뭐 다들 비슷하실 텐데 저희는 네이버 지도 적극 활용합니다. 휴대폰으로도 다 되잖아요. 네이버 지도에 목적지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주차를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진으로 다 보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요거 다들 아시잖아요. 요렇게 딱 눌러서 실제 지도를 봐요. 이렇게 주차할 만한 데가 있는지, 이렇게 높이 제한이 있는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찾아봅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난감한 경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검색만 하고 여기 괜찮겠다 하고 갔는데 주차를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이 너무 옛날 거면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갔는데 막 없던 차단봉이 생긴다든지 없던 현수막이 막 붙어있다든지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캠핑카 트레일러 절대 주차 금지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절대 주차 및 야영 금지 뭐 이렇게. 목적지 검색은 내가 주차할 만한 곳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네이버 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 현장 지도 사진 이거를 보면서 찾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인터넷에 이제 블로그, 노지 아니면 공용 주차장 뭐 이렇게 차박하셨다는 분들의 후기라든지 블로그에 뭐 포스팅 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행지를 검색할 때 저는 그걸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카페에서도 괜찮은 곳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분도 있고 위치는 정확히 말씀 안 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노지 같은데 자기만 알고 있는 노지인데 사람들이 몰리면 거의 노지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안 해 주시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얘기는 안 해 주시고 사진만 올리던가 후기를 쓴다던가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잘 참고하시고 유튜브도 검색하셔가지고 뭐 지역 그다음에 뭐 어디 이렇게 검색하시면 소개하신 분들 영상 많잖아요. 거기 보시고 그렇게 해서 목적지 검색에 도움을 받으셔서 다니시면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가면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차가 크고 높이도 높고 하다 보니까 막힌 곳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잘 미리 검색하시면 좀 스트레스 덜 받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캠핑카로 여행할 때 관광지는 좀 피하시고 여행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주차하기 당연히 힘들고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거기 놀러 왔는데 캠핑카가 높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닷가 어디 해변에다 주차를 딱 하면은 거기를 막잖아요. 막는 거잖아요. 거기 뷰를 캠핑카가. 저희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시즌에는 바닷가에는 아예 안 갑니다. 관광지 그리고 휴가철 바닷가 이런 쪽은 피하시는 게 캠핑카로 조금 더 즐겁게 여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키맵 높이 제한 설정하고 다니는 방법입니다. 뭐 이거는 자기 차량 번호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키맵에 화물차 좀 높이 제한 설정하는 거, 차량 높이랑 그 다음에 무게 이런 거를 입력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활용하면 좀 좁은 길이랑 높이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길은 피해서 내비가 알려주더라고요.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캠핑카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높이 제한 설정하셔서 다니실 거예요. 예전에 영덕에 어떤 다리를 건너라고 내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는데 갑자기 다리 입구에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 하자마자 다리 입구에 높이 제한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차들을 막 들어가는데 저는 못 들어가서 들어가면 마장 날 것 같더라고요. 차 위에가. 그래서 못 들어갔던 기억도 있고 하니까 높이 제한을 꼭 설정해 놓고 다니시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이 제한 설정했다고 해서 100% 믿고 가면은 좀 위험하니까 눈으로 꼭 확인하시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도심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떤 뭐 다리 건너는 데나 아니면 터널, 작은 터널, 뭐 다리 밑에 지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진입로, 어디에 진입로 이런 게 높이 제한이 있으니까 진입하기 전에 항상 눈으로 보시고 높이 표지판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안 하고 가기에는 저희들 캠핑카가 그래도 비싼 편이니까 눈물 나잖아요. 수리비 만만치 않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티맵 높이 제한 설정 꼭 해놓으시고 다니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한 30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0도 정도 되면 굉장히 덥잖아요. 캠핑카 내부는 정말 뜨겁습니다. 제가 지난 3년을 돌이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여름 때 오토 캠핑장을 좀 여러 번 갔었어요. 마니랑 다니가 더위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요 녀석 이렇게 자고 있는 녀석 이놈이 더위에 너무 취약해서 더워 죽으려고 해요. 캠핑카 여행 갔더니 물론 에어컨을 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배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켜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토 캠핑장을 몇 번 갔었는데 좋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고 물론 뭐 캠핑장 비용 지불하고 가기가 솔직히 좀 돈이 아까워요. 캠핑카가 있는데 캠핑장을 가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뭐 맨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여름 때 한정적으로만 오토 캠핑장 활용하면 좀 더 쾌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물도 거기서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캠핑장에 샤워장이 다 잘 돼 있더라고요. 따뜻한 물도 나오고 뭐 화장실도 깨끗하고 다 관리가 잘 돼 있는 편이라 가끔은 오토 캠핑장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 무료로 사용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전기 사용료를 좀 내거든요.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하루 쓰는데 10,000원 받는 데도 있어요. 캠핑장 싼 데는 뭐 25,000원부터 어디는 뭐 70,000원 성수기 때는 막 100,000원씩 받고 하는데 또 전기 사용료까지 내기가 좀 아까우니까 캠핑장 이용료 내면은 전기 추가 요금 안 받는 곳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좀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거 찾아가지고 가시면 좀 더 쾌적하고 스트레스 좀 덜 받는 그런 캠핑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름 한 시즌만요.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뭐 이 정도 계곡도 있는 데가 있으면 강아지랑 가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캠핑카 여행이지만 뭐 가끔 한여름철 한 30도 기준에 뭐 아주 가끔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아니면 뭐 두 달에 한두 번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캠핑카 여행을 가면은 이 밖에서 뭔가 이렇게 막 의자랑 테이블 꺼내갖고 뭐 어닝 피고 막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노지 같은 데 가신다면요. 뭐 캠핑장 가셔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 근데 가끔은 스텔스 아무것도 안 꺼내고 여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비율로 따지면 10번 중에 한 8, 9번은 그렇게 다녀요. 공용 주차장, 산책로 좋은 공원, 큰 공원 있는 곳, 음식점 많은 곳 뭐 이렇게 다니거든요. 저희는 이 방법 이렇게 여행하는 게 좋아서 다니고 있는데 보통 이제 캠핑 자연 보면서 뭐 밥을 해 드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근데 가끔은 그렇게 스텔스 차바 캠핑카는 누가 봐도 캠핑카인데 그게 어떻게 스텔스냐 하시겠지만 캠핑카도 밖에 다 안 끄집어내고 내부에서만 있는 거를 스텔스라고 해요. 스텔스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 사 드시고 캠핑카로 포장해 와서 드셔도 좋고 뭐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좀 덜 받을 수도 있어요. 막 왜냐면 다 꺼내고 다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뭔가 행동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뭐 그렇게 막 꺼내고 펼치고 이렇게 음식 해먹고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된다고 하시는데 가끔은 안 하시고 편하게 여행 가서 밥 드시고 잠만 캠핑카에서 주무시고 뭐 이런 방법도 캠핑카 여행 좀 스트레스 좀 덜 받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휴게소 활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요. 늦은 저녁에 출발을 해요. 늦은 저녁에 출발하면 차 막힘은 없는데 목적지에 뭐 거리가 상당하니까 한 번에 가기도 쉽지 않고 뭐 참고 운전해서 간다고 해도 목적지 도착하면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차피 목적지 도착을 해도 그래서 저희는 휴게소를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휴게소 도착하면은 어디서 차박을 하시고 아침 일찍 다시 출발하시면 되게 좋아요. 휴게소가 캠핑카 타고서 휴게소에서 차박을 그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휴게소도 뭐 여러 번 다녀보니까 찻길, 그러니까 고속도로 그 도로 옆에
근처에 있는 휴게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좀 조용한 곳이 있어요. 저도 항상 지정해놓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리얼로 더 이상 아 운전하기 너무 힘들다 졸립다 할 때 그때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막 운전하다 너무 배고프고 막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뭐 랜덤이에요. 어떤 휴게소가 걸릴지 모르는데 잠을 만약에 그 조금이라도 자야 된다 하면은 고속도로 막 차 막 다니는 곳 말고 좀 들어가는 곳. 어떤 휴게소들은 막 산책로가 좋은 곳도 있어요. 강아지랑 산책하기. 저희는 와니다니라 산책하기 좋았던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덕평 휴게소, 덕평 자연 휴양 휴게소인가? 거기가 제일 기억에 남고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 거기. 음식점도 많았고 거기에. 뭐 그런 비슷한 곳이 몇 군데 생각나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갔던 기억만 나고.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휴게소 활용하시면 좀 더 스트레스 좀 덜 받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복귀를 하는 날이 왔어요. 복귀를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보통 저희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 오전에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복귀하기 전에 좀 늦게 올라온 적도 있고 점심 먹고 올라온 적도 있고 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점심 먹고 올라오는 거. 이게 이제 차가 또 어마어마하게 막히니까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더 출발할 때 퇴근 시간에 껴서 차 막혀서 목적지 가는 것보다 복귀할 때 그 이제 사람들 다 몰려서 올라오면 막 두세 시간씩 잡아먹으니까 이거는 정말 비추고요. 오전에 오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캠핑카 여행은 물론 이제 자연에서 좀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하면 좋은데 또 올라오면은 캠핑카도 정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빨랫거리도 있을 거고 너무 늦게 올라오면 그런 것들 때문에 몸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일찍 올라옵니다. 저는 보통 아침 먹고 올라와요. 한 8시 전후 뭐 이 정도에 올라오면 집에 오면은 보통 12시 전후 됩니다. 그러면 도착하면 캠핑카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싹 하고 나면은 빨래도 돌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뭐 보통 한 5시 돼요. 4-5시 정리하고 밥 먹고 씻고 뭐 하면은 금방 하루가 다 가요. 그 시간에 올라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늦게 올라온다 뭐 정리 안 한다는 소리죠. 못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식사하시고 올라오시면 차 막힘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곳에 가서 좀 더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생업 때문에 올라오셔야 하니까 일찍 출발하셔가지고 정리도 다 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음날 또 일하러 이제 다들 가셔야 하니까 개인적으로 아침 일찍 올라오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캠핑카 혹은 캠핑카 여행의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덜 받는 법을 좀 말씀드렸는데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난 3년간 느꼈던 그런 것들 뭔가 좀 누적된 것들을 제가 이제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차 막힘 그게 싫은데 자꾸 그 시간에 가서 차 막히고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것들 그리고 캠핑카로 여행 가다 보니까 휴게소에서 잠깐이라도 자고 가면 너무 좋았던 것들 이런 거를 여태까지 있었던 것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캠핑카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뭐 다들 주말에 출발하는 건 아니니까 평일날에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막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도움이 될 만한 거는 한번 해보시고 아닌 거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100%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다닌 애는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피하고 있었구나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스트레스나 불편한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자!